안녕하세요. 담론사입니다. 이번 제품도 어디 건지 알겠죠? 제가 180A 소개해드리면서 조만간에 바로 옆에 따라올 거라고 설명한 파워뱅크. 이때까지 다이펑에서 이 용량은 없었죠. 230A짜리인데 이번에 적산계 버전을 출시하면서 같이 출시하는 제품이에요. 뭐 제품 형상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제품하고 다 비슷해요.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고출력 단자 XT90, XT60, 여기 밸런스 단자, 충전 단자, 여기 USB 단자, 시가째 두 개. 이게 끝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틀리진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제어, BMS 가지고 제어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고요. 안에 BMS는 200A짜리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사이즈는 요 끝에까지, 이 단자 끝에까지 40cm 정도 보면 되고요. 높이는 이 손잡이까지 240을 보시면 되고, 폭은 20.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. 뭐 외부는 원칙 많이 설명드리고, 이번 제품도 똑같이 내부까지는 오픈 안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. 이번에는 출력 테스트와 방전 테스트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왜 이 제품은 시리즈로 지금 계속 오다 보니까 내부 몇 번 보여드리고 저번 다른 영상에서도 내부 보여드렸기 때문에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굳이 내부까지는 오픈은 안 할 겁니다. 뭐 생긴 거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따로 뭐 단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. 아 너무 축소하나? 예, 이제 바로 출력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무의식하게 테스트하다 보니까 2kg짜리 인버터를 2kg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인버터가 맛이 간 것 같아요. 파워뱅크는 출력이 되는데 인버터가 터진 것 같아요. 기분에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일단 테스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지금 보면 2kg 정도 해가지고 전기 계속 뺏었어요. 뭐 실제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무의식하게 전기를 뺏어지진 않겠죠. 현장에서는 안 그러면 캠핑 가가지고나.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심한 테스트 조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식을 하는데 파워뱅크는 충분히 견뎌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인버터가 터진 것 같아요. 왜냐면 계속 최근에 무리하게 인식을 계속 테스트 진행했거든요.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2kg 정도 출력을 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, 안타깝게 제가 테스트하는 인버터가 터진 것 같아요. 일단 수리해 봐야 되겠는데 마음이 아파요. 인버터가 터졌다. 진짜 몇 개월 동안 혹한기 테스트 잘 견뎌줬는데 너무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용량보다 항상 자기 용량보다 80% 정도 쓰셔야 돼요. 저는 2kg짜리하고 2kg 계속 최근에 테스트 진행했거든요. 터진 것 같아. 인버터가 터진 게 아니고 이게 팬에 작동하는 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뭐 내부 분해가지고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마음이 아픕니다.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고, 즉 이 영상 뒤에 방전 테스트 이제 한 영상이 갈 건데,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230A인데 12V 컷 조건에 10A 방전을 해가지고 224A 정도가 나왔거든요. 그럼 자기 용량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차피 오차가 있기 때문에. 자, 오늘 또 행복하시고 항상 저 채널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. 오늘 띠케가 테스트 마무리합니다. 인버터가 터졌어요. 마음이 아파. 인버터가 터졌어.